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자, 역세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앞으로 뭐몇년 내에 또 거래를 하고 혹은 몇년 내에 이사를 하고 이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전통적인 관점의 역세권, 그 지하철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을 한번 봅시다. 뭐 이렇다면 일본 말고 미국에서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적인 지역에서 역세권, 자, 지하철 주변, 기차역 주변이 좋은 주거의 위치인가요? 지하철이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차역 주변도 그렇게 거기가 막 아주 중요한 주거의 질적인 면에서 좋은 곳들은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그리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역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절대 영원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를테면 대구에 지하철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면 대구에 지하철이 있기 전까지 대구의 중요한 교통의 어떤 핵심은 뭐죠? 자, 당연히 뭐 버스나 혹은 자가용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하철이 와, 씨, 엄청나라고 하지만 저는 이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라는 것은 10년 내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그 자율주행, 그 기술로 인해서 변화를 할 겁니다. 일단은 이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교통망이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교통 수요를 대량으로 수송을 하고 그 지하철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왜 커버를 못 하겠어요? 지하철은 뭐 땅이나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고정된 노선을 거대하게 만들고 거기를 고정적으로 대량의 사람들을 운송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주 자유롭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뻗어나가지 못할 거잖아요. 작은 부분들을 다 커버해서 지하철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표적인 지역들을 위주로 지하철이 깔리는 거고, 하지만 이 지하철이 커버할 수 없는 교통 수요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과 버스는 준공영이에요. 사실상 공무원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버스도 대량 수송이죠. 그러니까 지하철이 가장 많은 수송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가 지하철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대량. 하지만 지하철은 버스, 그러니까 버스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노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버스도 커버하지 못하는 교통은 뭐가 지금 해결하고 있죠? 바로 택시입니다. 택시가 버스를 이용하기도 힘든 혹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이동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교통에서는 이 정도가 존재를 하고 그 반대편에 이제 우리는 자가용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지하철이 맞아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서울의 지하철이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매년 적자입니다. 적자 폭이 커요. 그러면 서울의 지하철이나 버스는 준공영인데 이 지하철이나 버스의 적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 적자분을 지원을 합니다, 지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으로 그런 저렴한 비용을 공공의 교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금을 내는 것이 100%가 아니라 거기에서 추가로 세금이 플러스가 돼서 그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적자분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근데 이게 별 대수롭지 않게 매년 매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자동차의 계획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계획이 크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기차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떼놓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기차로 넘어가면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자율주행도 빠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내연기관에서도 자율주행까지 가긴 하겠지만, 그건 과도기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이제
당장 내년부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2025년이 되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는 거의 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2025년, 2026년, 2027년 정도에 내연기관 생산을 하지 않겠다. 우린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혹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라고 다 대부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순수 내연기관, 그러니까 가솔린, 디젤, 엔진이 달린 순수한 내연기관 자동차는 거의 못 볼 거예요. 구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변화가 앞으로 뭐가 있냐.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뭐 뻥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2024년,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이죠? 지금 2020년이니까 1, 2, 3, 4. 앞으로 4년 뒤면 여러분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거의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구입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동 자동차를 구입을 할 수 있나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제외하면 못 사죠. 수동 자동차가 일반 세단에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돈을 더 내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만 수동차가 있지 지금은 없어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앞으로 4년에서 5년 뒤에 벌어집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때가 되면 그럼 어떤 차량들을 사냐? 하이브리드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예요. 자, 이건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는 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얘기를 드리니까 어느 분이 석유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줄어들고 석유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기차의 시대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름값이 아무리 싸져도 상관이 없어요. 기름값과는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기름값이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의 뭐 비중, 그러니까 디젤이 늘어나고 가솔린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줬지만 앞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아예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그 연료비가 싸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건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소비자가 이걸 감수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팔리겠지만 애초에 유럽 같은 기준으로 보면 자 95kg per km였나? 자 일단 94, 95 정도가 기준치고 혹은 2025년부터는 이게 50몇 이 정도까지 그냥 기준치 자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기준치 자체를 내려버리고 이거 이상이면 너희들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팔린 대수 곱하기 자 배출량의 그 초과치 그걸 통해서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차를 팔면 손해거나 차를 팔면 어떤 거기에서 세금 그 추가적으로 뭔가 페널티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파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못 파니까. 자, 이건 분명해요. 이게 2024년, 5년 정도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지금 반자율이고, 그 다음에 3세대 자율, 그 다음에 지금 2.5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지금 2세대 자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3세대 자율이 몇몇 나라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년 정도가 더 지나면 4세대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 벽이 높아서 그렇지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건 사실은 크게 벽이 높지 않아요. 다만 기존의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오는 이것 때문에 3세대라는 게 있고 4세대는 여기에서 자, 기존에서 이제는 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제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게 4세대로 넘어가는 거고 4세대에서는 그러니까 3세대에서는 우리가 제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 4세대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쉽게 얘기해서 3세대는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차가 가는 거예요. 자 이게 3세대예요. 이걸 우리가 올 연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우리가 거의 뭐 고속도로 근처까지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IC를 나와 있는 거예요. 차는 서울 IC에서 대구 IC까지 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손을 거의 안 쓰고 터치 한번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다른 걸 하면서 앞을 가끔씩만 봐도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제어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3세대. 4세대는 마인드 오프. 우리가 정신을 운전하고 있다라는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차에서 자고 있어도 목적지까지 간다는 게 4세대입니다.
그 다음 5세대가 뭐냐면 운전석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존재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탑승하는 사람의 형태,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아니라 그냥 패신저의 형태에서 탑승만 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게 5세대예요. 자, 근데 5세대까지 가는 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3세대는 이제 올 연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이 좀 소수의 지역들에서 이제 점점 사용되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4세대가 이제 앞으로 2년 반 3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자,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전기차의 가격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기차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물론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이 조금 오르는 현상도 있긴 하지만 이건 과도기예요. 배터리에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참고로 배터리의 가격은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이 그 테슬라의 원통형 기준으로 보면 그 셀당 $150, 153달러 정도고 이게 2030년에 전망하기에 $98로 딱 10년 뒤에 그 100불 아래까지 내려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마죠?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까지 그 원가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각형이나 파우치형도 마찬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은 계속 내려갑니다. 전기차의 가격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전기차의 생산 대수가 늘어날수록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부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거나 혹은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합리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규모의 경제가 나오고 당연히 전기차의 가격은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자, 전기차의 가격은 내려간다. 자율주행의 기술은 빠르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큰 변화가 이거예요. 자, 구글, 자, 지금 자율주행 기술에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가 있고, 자, 근데 구글 웨이모는 어떤 연구실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미국의 일정한 주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많이 하지만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다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이다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을 생산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범퍼의 디자인이나 범퍼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혹은 차 천장의 지붕이나 그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장착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보험료 인상, 차값 인상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구글 웨이모가 가장 앞서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이 구글 웨이모가 있고 다른 한 축으로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이에요. 그리고 딥러닝을 바탕으로 실제 운행되는 많은 테슬라 차량에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빠르게 딥러닝을 시켜서 이걸 다시 적용하고 있다. 자, 이 테슬라가 있고 그 반대편에 모빌아이, 그 다음에 앱티브,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카메라 기반으로 갈 게 분명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자, 두 가지 테슬라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진영은 결국 카메라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구글 웨이모만 라이다, 그 다음 카메라 혼용한 기반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가 힘들어요. 그 기술은 구글이 테슬라를 인수합병하지 않으면 사장되는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이제 카메라 기반으로 가면 자 우리가 당장에는 차가 더 많은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통신이 이루어지고 다른 차와 차 간의 통신 그 다음에 도로와의 통신 전기차의 가격은 내려가는데 자율주행 기술의 가격도 점점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합리적인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에 자율주행 기술을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가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가면 갈수록 내려갈 겁니다. 자, 이 3세대에서 4세대 정도만 되더라도 4세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3세대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큰 한계가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뭐냐? 바로 운전자가 운전을 잘 하지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3세대에서는 운전자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이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긴 하지만 사실은 신경 쓸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지금 테슬라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 네트워크예요. 즉,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 운전자가 운전하는 기술이 없어도 된다. 자,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이 차량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마치 우버의 차량인데 운전자가 없는 것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미국에서 이미 많이 분석이 나왔는데 뉴욕 전체, 뉴욕시, 그러니까 뉴욕 그 섬 있는 안쪽에 교통망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 대수가 사실은 AI,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AI가 잘 분석을 해서 필요한 지점에 필요한 시간에 잘 배치를 시키는 형태로 가상으로 돌리면 사실은 몇천 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효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차장에 있는 저 수많은 자동차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나가서 사람들을 태우고 사람들을 막 수송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차장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한 100대, 200대가 실제 마치 택시인데 자동으로 달리는 택시로 사람들을 막 태우고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웬만한 지역의 이동량을 다 커버할 거예요. 자, 그건 훨씬 유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는 시간에 아무런 제약 없이 운행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면 그때 버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들이 지하철까지 갈까요? 여기서 굉장히 좀 영상을 짧게 정리하기 위해서 두리뭉실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람 없는 자동차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을 태우고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데 그 비용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하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길면 10년, 짧으면 한 6, 7년이면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교통에 대한 형태가 달라져요. 돈이 있으면 그런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사면 내 이동에 대한 제약이 거의 사라지고 그러면 저도 솔직히 집에 차가 두 대니까 지하철을 거의 안 타요. 제가 지하철 탄 게 한 6개월 1년 됐나? 버스도 거의 뭐 6개월 1년 이내에 타본 적이 있나? 안 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하철 타는 건 1년에 뭐 연간 행사 정도?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와이프는 거의 뭐 한 몇 년 동안 지하철을 서울에 살지만 타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자동차들이 더 저렴한 비용에 더 쉽게 특히 내 것이 아닌 남의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세상이 됐을 때 과연 사람들은 지하철과 버스를 많이 이용할까요? 지하철과 버스는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가요. 그 고정적인 비용은 결국은 세금이 상당수 들어가는데 세금이 상당수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하철과 버스의 이용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6, 7년 뒤에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면 그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중교통망 자체가 완전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6년, 7년 내에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큰 가치가 있을까요? 그때 우리 삶에서 주거의 형태에서 본다면 어떤 형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집을 주거의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역세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가치는 이제 생명력이 6년, 7년, 8년 정도면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GTX를 보고 절대 여러분들에게 집을 고민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지금 신도시 분양받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 GTX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GTX가 망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제가 왜 판교, 수서 이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죠. 왜 이쪽에 가치가 올라가냐. 결국은 봐요. 단거리. 근데 여기서 단거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하지 않고 차에서 잘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정도면 100km도 한 1시간 정도만에 1시간 초중반 정도만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 초중반 정도 잠을 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하루의 삶에서 본다면 잠시간은 오히려 늘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뭐 그 정도는 감소할 수 있죠. 이동하는데 잠을 자면서.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결국은 한 7년 8년 뒤에 자율로 다니는 이 자동차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야. 역세권이라는 게 사라진다. 두 번째, 지하철과 버스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진다. 세 번째, 지하철과 버스의 이용 금액이 굉장히 올라간다. 왜? 이용자가 줄어들면 결국 개개인들이 내야 되는 건 늘어나겠죠.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 그 한계에서 결국 이용자가 줄어들면 그 이용 비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요. 대중교통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세권의 가치는 낮아진다. 거기에 더불어 플러스해서 자동차로 이동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을 때, 차면서 이동할 수 있게 됐을 때 100km의 거리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다. 그때 가장 타격을 받는 건 GTX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집에서 주차장 내려가서 차에서 타서 바로 자고 눈 뜨고 한 시간 뒤에 눈 떴을 때 수원에 가 있는 것과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GTX역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GTX를 타고 목적지 GTX 수원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고 우리의 목적지로 가는 것, 뭐가 더 편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맞죠?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웃자고.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7년, 8년 뒤에 역세권이라는 건 사라지고 거기에서 특히 지금 기준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 자, 여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어떤 삶의 변화, 이동의 변화는 전혀 반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GTX의 추정 가격은 비싸요. 근데 그 가격은 막상 앞으로 5년, 6년, 7년, 8년, 10년 뒤에 그때는 이용자가 더 적을 거예요. 더 적고 가치가 낮아지고 그러면 이용자가 줄면 그 비용은 더더욱 올라가겠죠. 그때 사람들은 더더욱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로 적극적으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GTX는 저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뒤를 바라보고 산다면 절대 지금 기준의 역세권이라는 걸 보고 사면 안 돼요. 아니, 물론 난 앞으로 3년, 5년, 뭐 10년 이내에 뭐 거래 여러 번 하고 계속 평수 넓히게 하고 할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시간적인 것이 짧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분양받는 게 앞으로 한 4년, 5년 뒤에 입주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입주해서 내가 뭐 장기 대출 30년 받아서 거기에서 나는 20년 이상 살 거야 라는 사람이라면 진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절대 역세권이라는 거기에 빠져서 부동산을 보면 안 됩니다. 역세권, GTX, 그건 10년 뒤에는 가치가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그때도 100km, 80km, 50km는 사실은 자면서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3시간, 4시간 자면서 가는 건 힘들죠. 차에서 아무리 편해도. 왜 제가 수서역이나 뭐 용산이나 이런 곳들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냐 하면 바로 KTX나 SRT예요. 먼 지역까지, 3, 400km 밖에 먼 지역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시켜주는 이 어떤 철도망은 오히려 미래로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GTX같이 상대적으로 단거리 고속은 가치가 내려갈 것이다. 지하철의 가치는 더더욱 처참하게 내려갈 것이다. 버스도 가치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한 100km 정도까지의 이 교통망의 대부분을 커버해버릴 것이고 하지만 그 이상의 한 200km, 300km 넘어가는 그 이동은 오히려 KTX나 SRT, 고속철에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그 다음 반대편에는 장거리는 KTX나 SRT, 고속철 이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이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주거에서 가장 가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속철도망, 그러면 결국 수서, 그리고 용산, 서울역 뭐 이런 곳들 혹은 뭐 수원의 어떤 고속철역, 천안 혹은 뭐 어딘가, 자,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물론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에 가면 갈수록 근데 삼성역 그 복합 철도 그거 도로교 아
교통망 그거 하잖아요. 삼성역이랑 수서역에. 근데 삼성역에 KTX가 가나요? 제가 계속 그 수서역 근처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판교도 사실은 거기에는 테크노 관련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특히 거기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수서역과 한 10, 차가 별로 안 막히면 한 12분, 13분, 15분 정도만 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위로 쭉 그대로 가면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는 좀 빡세지만 차가 안 막히면 굉장히 그게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15년 뒤에 부동산 주거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선택을 할때좀 신중해야 된다. 지금의 고정관념으로 주거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